안녕하십니까, 박새 주인입니다. 메르아바 살람 할로 오르도크 타운드 영상입니다. 이번 주도 시작되었으니까요, 열심히 늘 그래왔듯 지치지 않고 야무지게 열심히 한번 강좌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드릴 곡은요, 기우님이 별도로 친다라는 노래가 강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였나? 여기였나? 헷갈린다. 여기다. 아니다. 여기다. 여기 잘 보시면은요, 저희 지우님의 뭐 아무튼 한거 있습니다. 지우님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그거 들어가서 마스터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좌 드릴 곡은요, 별 떨어진다라는 노래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일치시라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오케이. 깨보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곡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확인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코드 나와있고, 제가 코드 펴드리니까 솔직히 보기 편하신 걸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상당히 반복적인 게 많아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것만 연습하시면 이 곡을 마스터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먼저 맛부터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 네! 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 완마하셨을 거란 말이죠. 오늘 이것만 마스터하시면 되고요. 진짜 앞에 딱 한 번만 나오는 거 있는데, 그것만 알려드리면은 오늘 강좌 영상 바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거 뭐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코드는요, G코드 잡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줄에 세 번째 프렛만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6, 4, 3, 2 치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치는 줄번호 써놨잖아요, 코드 이름 옆에. 6, 4, 3, 2 칠 겁니다. 코드부터 한 번씩 볼게요. 다음 코드는 A마이너7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5, 4, 3, 2 잡으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은 여기 C 그리고 가로치고 5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1도랑 5도를 사용했다가 그래가지고 5라고 써놓은 건데요, 파워코드입니다. 근데 파워코드인데, 파워코드는 뭐라 다른 줄도 소리 안 나게 막아주셔야 되는데, 오늘 5, 4분 줄만 치실 거니까 이거 두 개 뭐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되는데, 뭐 요거나 요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5, 4분 줄입니다. 그래서 C5 코드가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 C 파워코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 파워코드. 자, 다음 코드는요, 요렇게 잡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C add 9이라고 써놨는데, 1번 손가락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 1번 손가락 기치거든요. 요거 오늘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C코드 잡으신 다음에 새끼손가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손가락이 파란색으로 되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C, L9도 나오고요, C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잡으시고 5, 4, 3, 2 치실 줄 아시면 됩니다. 다음 코드는 B마이너7입니다 진짜 이 노래에서 딱 한 번 나오는 코드입니다. 요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5, 4, 3입니다 자, 그래서 코드는 다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아까 제가 맛만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진행은 이렇게 돼요. G, A-7, 그 다음에 C, 파워 코드, 그리고 다시 G, 다시 A-7에 이번에 C, add 9.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패턴을 확실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할게요. 자, 리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6, 4, 3, 1을 먼저 쳐요. 하고 칙, 그 다음에 6번 줄을 땅 치는 거예요. 리듬은 따, 칙, 뚱 이겁니다. 따는 전체 6, 4, 3, 2, 그 다음에 포시브 치신 다음에 6번 줄만 뚱 치시는 거예요. 다시 리듬 요렇게. 그 다음에 5번 줄을 치시면서 코드를 A-7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줄 치시고 4, 3, 2번 줄 치시고 퍼커시브입니다. 그래서 리듬은 5, 4, 3, 2, 퍼커시브 요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전부터 이어서 해볼게요. 6, 4, 3, 2, 퍼커시브 6, 5, 4, 3, 2, 퍼커시브 요런 느낌입니다. 따, 칙, 뚱, 따, 따, 칙, 따, 칙, 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10초 들어가기 졸라게 하셔야 됩니다. 두 바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첫 번째 바퀴에는요 C 파워 코드가 나옵니다. 발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파워 코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5, 4번 줄만 이렇게 띵 치시면 되거든요. 근데 리듬이 여기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봐보세요. 따, 칙, 둥, 둥, 짜, 하옵 퍼커시브 친 다음에 땅 나와야 돼요. 칙, 땅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으따, 칙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5번 줄과 4번 치는 것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5, 4번 줄 땅, 칙. 그래서 땅이 좀 길 겁니다. 왜냐면 싱코페이션은 들어왔기 때문에 5, 4번 줄 칙, 5, 4번 줄 칙, 땅, 칙, 땅, 칙. 그래서 전부터 이해해 보면 좀 느낌 아실 겁니다. 셋, 넷, 6, 4, 3, 2, 6, 5, 4, 3, 2, 퍼커시브 5, 4, 칙, 5, 4, 칙. 요런 느낌입니다. 말 안 하고 이어서 해보면 빨리 해보면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10초 뒤로 졸라게 누르셔가지고 저랑 함께 치셨을 때 리듬이 어긋나는 거 없이 쫙 잘 맞아 떨어지면 우리는 환상의 콤비입니다. 요렇게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똑같아요. 6, 3, 2, 6, 5, 5, 4, 3, 2, 펴보시면까지 똑같은데, 아까 이렇게 갔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번에는 요렇게 잡아주시고 5, 4, 3, 2 쳐주시는 겁니다. 하고 퍼커시브 친 다음에
5번줄 치시고 다시 432번줄 치시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을 떼시고 432번 또 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땅 칙 둥 땅 줄번호 말씀드릴게요. 5432 칙 5432 새끼손가락 떼시고 432 그쵸? 5432 퍼시브 5432 432 그래서 새끼손가락 떼는 타이밍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셋 네, 6432 퍼커시브 6 5432 퍼커시브 그 다음에 5432 7 5432 432 요런 느낌이면 말 안 하고 올게요. 셋, 넷 여기까지 마지막에 퍼커시브까지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요것 또한 수록이 졸라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바퀴랑 두 번째 바퀴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네, 네, 6432 퍼커시브 6 5432 퍼커시브 54 퍼커시브 54 퍼커시브 6432 퍼커시브 6 5432 퍼커시브 5432 퍼커시브 5432 432 퍼커시브 요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 안 하고 해보면 셋, 네. 있다. 요렇게 이어지시는 겁니다. 요렇게 이 두 바퀴를 계속 칠 줄 아시면 일단은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요거까지만 캐치하시면 되는데 요거 딱 한 번만 나오니까 배우기도 좀 억울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쉬워요. 셋, 넷, 둘, 셋, 넷.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 코드 원래 G로 시작했잖아요. 여기는 A-7부터 시작해가지고 B-7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C-9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4-3이 치세요. 그다음에 퍼커시브 치고 그다음에 5번 줄은 먼저 또 치시고 그쵸? 아까 G랑 똑같죠? 그 다음에 다시 5번 치실 건데 손가락 보세요. 여기서 1번 프렛부터 슬라이드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거 못하게 쓰신 분들은 그냥 5번 줄 두 번째 프렛 누르시고 B-7 코드예요. 두 개 여기만 누르시고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슬라이드 먼저 알려드릴게요. 5번 줄을 치시는데 1번 프렛부터 해가지고 치시고 슬라이드 그쵸? 5번 줄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D-7 여기 나머지 잡아주시고 4-3-2 퍼커시브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5-4-3-2 퍼커시브 5번 줄 그쵸? 4-3-2 퍼커시브입니다. 말 안 하고 하면 그래서 난 슬라이드 못하겠다 리듬도 어렵다 하신 분들은요 5-4-3-2 퍼커시브 5 그 다음에 B-7 잡아주시고 5번 줄 4-3-2번 줄 퍼커시브 이렇게 쳐도 훌륭합니다. 다음 마지막 코드는 C&9인데 원래는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잡아도 되는데 손모양이 이렇게 편해서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5-3-2 그래서 이렇게 C로 이렇게 바꾸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웃에 보면은 5-4-3-2 퍼커시브 5-4-3-2 퍼커시브 그 다음에 5-4-3-2입니다. 리듬은 이것도 싱코페이션으로 딱 나옵니다. 슬라이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겠죠? 까지입니다. 아마 가사가요 설렘 끝에 번지는 기대감이라고 나오는 가사에 나옵니다. 처음에만 나오고 나중에는 그냥 아까 첫 번째 바퀴, 두 번째 바퀴, 첫 번째 바퀴, 두 번째 바퀴, 첫 번째 바퀴, 두 번째 바퀴 계속 졸라게 반복해 주시면 노래 끝나 있습니다.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이거 나오는 부분, 이거 나오는 부분은 제가 소리 지를 겁니다. 생각보다 앞에 나옵니다. 노래상 한 15초에서 20초 사이에 나오니까요. 처음에만 빨리 해버리시고 다음에 그 두 바퀴만 졸라게 반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튜토리얼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하시다 보면 이해가 안 되시는 거나 궁금증이 생기실 거 아니에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따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갑니다. 자, 밝은 빛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들어보세요. 그쵸? 딱 자, 이제 나온다, 그거. 여기야. 둘, 셋, 넷. 자, 이제 원래 아는 코드로 하실래요?
제 기사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치셔도 되고 안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짱짱 어차피 계속 반복대로 치면 돼요.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만 확실하게 캐치하시면은요 우리 비오님의 비오님 아니고 디오님의 별 떨어지듯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야 이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시다가 되면 공방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좌 요청 주시는 분도 너무 감사드리지만 제가 매번 다 모든 곡들을 다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강좌 요청 주신 분들 좀만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최대한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루시루스.